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에서 최지광이 100여 명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 이에도 나이트를 작살내기 시작했었는데 그러자 삘리삘리 이 다른 곳에 있었던 짱지둥이 핸드폰이 급급히 울리는 거였다는데 이거 처음 봤는데 뭐 그 깡패놈들이 지금 내 나이트를 작살내고 있다고? 아, 아니 그 내가 불러온 R홍은 R홍은 그걸 막지 않고 지금 뭐 하는데? 뭐 R홍이 원래는 두자이와 초이즈광과 싸울 것처럼 하더니 무엇이라고? 그 리정광이 오니 리정광 곁에 잘싹 붙었다고? 이런 파렴치한 배신자 눈마가 어디 있니? 네, 짱지둥은 그 리정광까지 나서주는 상상도 못했었다고 하는데 그러게 그냥 전개 쪽 힘을 쓰고 말 것이지 왜 알홍한테 맡기냐고요? 가서 그것들이 대가리한테 전해라. 담대하게 되면은 어디 도망가지 말고 내가 올 때까지 그대로 딱 기다리라고 말이다. 이번에는 내가 간다. 네, 하지만 짱지둥이 미쳤다고 혼자서 가겠습니까? 또 어디론가 전화를 넣어 사람을 불러서 함께 출발을 했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때 두청 측은 어떠했을까요? 네? 이 나이트의 주인이 지금 오고 있으니까 담대하게 되면 움직이지 말라고? 제대로 하겠다는 거네. 좋다 야들아, 다들 그만 멈춰봐라. 이 짱지둥인지 뭔지 하는 놈이 오게 되면은 내 그놈 앞에서 계속할 작살내는 거 봐라. 두우청은 항상 그 상대방 면전에서 냅다 내리까는 걸 좋아하는 그러한 놈이잖아. 그렇게 150여 명이 건달들이 이 나이트 출입구를 꽉 막고는 담배질이나 뻑뻑 해대는데 말입니다. 뿡뿡! 오호! 한 번듯번듯한 이 최고급 벤츠 한 대가 들어오는 거였다는데 근데 위위! 빵빵! 그 뒤로 경찰차들이 또 한 대여섯 대가 함께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? 뭐야? 저놈이 멋있게 한파할 것처럼 하더니 고작 경찰을 부른 거였어? 두청 쪽의 놈들은 그 두청이 뒷배경을 잘 알고 있었으니 뭐 별로 쓰게도 안 봤지만 짭새들? 그 R홍은 두청이 뒷배경을 몰랐기에 찔 얻었다고 하는데 뭔 경찰들이 이렇게도 많이 출동했다니. 그런데 우예? 이 경찰들 중에서 대가리를 서는 놈은 우창성이라고 부르는 놈이었었는데 이놈도 매우 희한한 게 가요. 우창성은 경찰 신분이기도 하면서 이 깡패 조직이 두목이기도 한 놈이었다고 합니다. 그 장춘의 량쉬둥 같은 놈 말입니다. 이놈이 만약 베이징 시청 구역이 넘버2라고 하면 그 누구도 감히 넘버1으로 나설 놈이 없었다고 하는데 자자 어디 보자. 어나야, 에이? 어나 우리 지둥 따거이 나이트를 깨부순 건데 어쭈? 이게 누구야? 너 R홍이 아니야? 네, 그 R홍은 우창성이 눈에 안 뜨이려고 이 뒤로 슬슬 피하려고 했었는데 딱 그냥 뛰었다고 하는데 아, 우예, 우리 우예를 여기서 다 만나다니요. 참으로 우연입니다요. 하지만 그 우창성이 갸웃하는 거였다는데 우연 좋아하고 자빠졌네. 어이, 알홍이 너 금방 저놈들과 함께 이 나이트를 깐 거 아니야? 이때까지 우창성은 알홍이 한 짓거리를 아직 몰랐다고 하는데 아, 아인다 우예, 내 아인다. 저는 이 나이트 주인이 부름을 받고서 이 도와주러 온 건다. 그러자 뭐? 이 두청 측에서 깜짝 놀랐다는데 이런 간이 붙었다 쓸개 붙었다 하는 놈을 봤나요? 저번 회에서 이놈이 그 최지광과 두자이 두개 구역이 흑사회들과 함뜨려고 나댔지만 이 갑자기 리정광이 오자 어떠했었죠? 단번에 배신을 때리고 리정광한테 찰싹 붙더니 이놈이 또 이제 배신을 때리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러한 놈들이 만약 전쟁이라도 나게 된다면 제일 먼저 나라를 팔아먹을 놈인데 하지만 이때 아닌다 형님 아까 저 R홍이 스타트를 떼며 이 제 귓바망이를 후려가긴 겁니다. 저 R홍 저놈은 저 깡패놈들 편입니다요. 아까 R홍한테 죽어라 얻어맞았던 매니저가 나서면서 이 엉엉거리는 거였다는데 그러자 아이고 이거 이제 끝났네 끝났어. 그제야 그 R홍이 대가리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뭔가 크게 잘못되었음을 느꼈다고 하는데 야야 뭐하니 저놈부터 먼저 잡아라. 경찰들은 다짜고짜 그 R홍한테 수갑을 채워서 이 경찰차에다 밀어넣었다고 합니다. 이어서 이 두우청이 척 나서면서 큰 소리를 치는데 야들아 다들 아무 걱정 말고 이 경찰들이 말에 따라라. 너희들 내 두우청을 알지?
이놈 쪼뽀서 그 두청이 한마디 하자 이 150여 명이 건달 놈들이 순순히 무기들을 버리고는 잡히는 거였다는데 네 그 시기 국가주석이 오른팔 집에 귀공자님이 여기 계시는데 뭔 걱정이겠습니까 여 큰 트럭에다가 이 쫄개 놈들을 싣고 이 대가리를 서는 놈들을 한 차에다가 이 집어넣는데 말입니다 두청과 리정광, 최지광, 두자이 등등이 한 차에 잡혀 오르는데 그 차 안에 누가 있었는지 아십니까? 바로 그 먼저 잡혀 들어간 알홍이 헤헤헤헤 거리면서 난처해 하면서 앉아 있는 거였다는데 여러 형님들 이거 이제 어떡한답니까? 그러자 하 두청이 어이없어 하는데 뭘 어떡하긴 어떡해 각자 뭐 알아서 살아남는 거지 뭐 그러자 알홍이 예 형님 그건 아니죠 저 형님들을 위해서 나서다가 이렇게 된 거잖습니까 그러자 너 아까 보니 이 경찰들이 오니 또 그 경찰 쪽에 잘싸 붙어먹더구만 뭐 그러자 알홍이 면상에서 이 땀방울이 주르르 흘러내리는 거였다는데 이거 뭐 두 쪽한테 다 버림을 받으면 깜빵 신세는 무조건일 테니 말입니다 아닙니다 형님들 또 오해를 하셨군요 사실 그거는 저 그놈들을 홀리려고 이 계략을 그러자 개소리 제치지 말라 두청이 꽥 소리를 지르는 거였다는데 아니 이런 배신의 배신을 아주 밥 말아먹듯이 하는 놈을 봤나요? 넌 이놈은 무조건 책임지고 콩밥을 먹이는 거 봐라 그렇게 이놈들은 다들 경찰서에 잡혀 들어갔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 자신이 나이트를 작살낸 놈들을 어떻게 해놓는다죠? 짱 귀공자님 저것들을 어떻게 해놓을까요? 얘기만 하십시오 귀공자님이 뜻에 따르겠습니다 우창성이 묻자 사실 짱지동한테 지금 제일 괘씸해 나는 건 다름이 아니라 이놈인걸요 다른 놈들은 너희들이 알아서 하고 그 알홍이 그놈은 내한테 데리고 와 이어 뭐 여부가 있겠습니까? 그 알홍을 함께 호실 안에 가둬두고는 짱지동이 씩씩거리며 들어오는 거였다는데 그러자 에? 짱지동 뚱꺼 오셨습니까? 근데 그 말채찍은 왜? 우리 뚱꺼 또 오해를 하고 계시는군요 뚱꺼 내 다 해명할 수 있습니다 에? 뚱꺼 네, 그 호실 안에서는 알홍이 비명소리가 자지러지게 울려 퍼졌다고 하는데 그렇게 우창성이 흐뭇하게 바라보면서 담배나 한 대 하고 있는데 이 부하놈이 헥헥 거리며 달려오는 거였다는데 부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이요 그러자 큰일은 뭔 큰일 그 좀 호들갑 좀 떨지 말고 제대로 얘기해봐라 아이고 어르신 이 진짜 천만다행이게도 제가 손을 대지 않았으니 잘했죠 아까 저 다른 놈들을 신문하고 있었는데 글쎄 그놈들 그거 뉘긴지 아십니까? 그러자 우창성이 콧방귀도 끼는 거였다는데 누기면 또 어째 뭐 황태자라도 되냐? 그러자 예 부국장님 황태자 맞습니다 그제야 우창성도 휘둥그레해지는 거였다는데 맞아? 뭐가 황태자가 맞다는 건데? 네 여러분 마오쩌둥이 문화대혁명을 일으켜서 다 망해가던 중국이 어떻게 오늘처럼 G2 국가로 될 수 있겠습니까? 다 그 덩샤오핑이 무조건 개혁개방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? 하여 중국 인민들은 그 덩샤오핑을 보고 황제라고 부르라고 하면 기꺼이 부르겠다고까지 하였다는데 하지만 덩샤오핑이 거절을 하여서 황제제도 부활을 막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. 그럼 이만한 덩샤오핑의 아들인 푸정은 황태자인 거고 또한 그 황태자의 양아들 두청도 황태자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? 정말이야 이놈아 너 이런 걸로 헛소리를 짓거리면 너 대가리가 나가 떨어지는 거 알지? 하지만 이 경찰 놈은 거짓이 아니라고 이 대가리를 절레절레 젓고 있는데요 그러다 뭐하니 빨리 가서 어르신들이 수갑을 풀어주고 이 소파에 앉혀서 존차라도 대접하지 않고 말이다 예 그렇게 부하놈이 또 정신없이 막 뛰어가서 이 우창성이 뒤통수를 잡는데 네 하지만 이러한 위치까지 지발로 올라간 놈들 그 어떤 큰일이든지 못 겪어봤겠습니까 어디 보자 놈들이 아무리 황태자라고 해도 우리가 뭐 때린 것도 아니잖아요 이놈들이 나이트를 작살냈으니 자기네는 법대로 이렇게 잡아온 건데 뭔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 이 모든 걸 주도한 건 짱지뚱인데 이놈한테 덮었으면 되겠네 뭐
그러면 이때 짱지둥은 어디에 있었을까요? 네, 이놈은 이미 그 알홍의 힘이 닿는 데까지 쿵쾅쿵쾅 짱짱짱 패 버리고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고 하는데, 비록 나이트가 작살 났다고 하지만 그래도 복수를 했다고 흥얼흥얼 거리고 있는데, 빌릴리 빌릴리 전화가 오는데요. 뭐해 짱공자님, 아이고 이거 큰일 났습니다. 저 원래 이놈들을 잡아 쳐넣으려 했었는데 아이고 상상도 못했습니다. 이것들이 애비들이 글쎄 이러이러한 놈들이라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뭐 확실하야 그 짱지둥도 뒤통수가 띵 해나는 거였다는데, 우창성아 너 조급해 말고 먼저 그놈들을 안정시켜라. 내 금방 갈게. 그렇게 짱지둥은 집으로 가다 말고 다시 유턴하여서 경찰서로 달려갔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때 또 우청 측은 어떠했을까요? 그 우창성과 경찰놈들이 막 달려오더니 글쎄 그 수갑들을 찰컹찰컹 풀어주는 게 아니겠습니까? 뭐야 너그들, 이제 내 누긴지 안다 이겠니? 그러자 예 어르신들 우창성이 얘기하는데,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요 여러 어르신들. 사실 저희들도 이 다 밑에서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거죠. 그러니 좀 이해해 주세요 어르신들. 그러자 이해고 나발이고 그 냉수 없니? 시원한 걸로 빨리 갖고 와봐라. 예. 그렇게 이 경찰 놈들은 냉수도 떠오고 과일도 갖다 주며 시중을 들었다고 합니다. 이 방귀 낀 놈이 더더욱 의식된다고 나이트를 박살내고 잡혀 들어온 것들이 저 편안하게 대접을 받고 있었다고 하는데, 그 누구들 우리 신분을 제대로 알았으면 요번 일을 어떻게 처리할 건데? 에? 함 읊어봐라. 이 경찰을 보고 깽판친 놈들한테 보고를 하다니. 저기요 어르신들, 사실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. 왜냐면 그 짱지둥 귀공자님도 웬만한 신분이 아니니까 말입니다. 그러자 뭐? 그놈도 좀 하는 놈이야? 뭐 우리보다도 더 하니? 그러자 우창성이 난처해 하는데, 물론 두청 어르신에 비하면 잽도 안 되겠지만 저쪽에 텐진시 넘버원 시장이 조카거든요. 저희들한테는 두 분 다 큰 고래이시고 고래 싸움에 저희들 새우등 터지는 거죠. 그러자 응? 텐진시 넘버원 시장이 조카라고? 그놈 성씨가 짱가이니까 그 혹시 짱창 시장을 그러냐? 네, 그 부정의 영향력은 신명시, 베이징시, 텐진시 이 전국 각지에 다 쫙 퍼져 있었다고 하는데, 텐진 항구의 물류사업 중에서 대부분은 다 부정의 것이었었으며 하여 두청이 그걸 경영하고 있던 중이었다고 합니다. 그랬단 말이지. 여 두청이 다짜고짜 전화기를 빼드는 거였다는데, 그 짱창 창거요 네요 네 두청이. 그 인구 1500만 대도시 넘버원 시장을 보고 형이라고 부르다니, 이러한 거물을 잡아둔 우창성이 겁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? 그렇게 한참이 지나자 이 문 밖에서 뭔가 쿵쾅쿵쾅 거리며 달려오는 소리가 나더니 문이 발칵 열리면서 짱지둥이 들어오는데, 어느 분이 두청이십니까? 오해입니다 오해요. 그러한 어마어마한 신분이었었으면 얘기를 좀 하시지. 이 사람은 깜짝깜짝 놀라게 하고 내 심장이 아이졌습니다. 하지만 말입니다. 그 두청은 웃지도 않고 싸늘하게 바라보는 거였다는데, 에이 좋게 끝내고 싶니? 응? 너그 삼촌은 무사하게 퇴직까지 가게 하고 싶냐 이 말이다. 그러자 짱지둥도 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나면서 끄덕끄덕였다고 하는데, 그런 거라면 너 짱지둥이 이제부터 내 밑으로 들어오라. 그럼 내 이번 거는 그냥 넘어가 줄게. 네. 그러자 이 주위에 경찰들이고 깡패들이고 다들 화들짝 놀라는 거였다는데, 그 누구도 두청이 이놈을 받아주려고 할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 말입니다. 물론 그 짱지둥도 너무나도 땡큐겠죠. 두청 따지 우수왕바오 이러한 중국 최고 이세들 무리에 끼면 이 자신이 몸값도 올라가는 게 아니겠습니까? 조금 어처구니 없긴 하지만 이렇게 두청 이놈이 짱지둥이 나이트를 박살내고도 오히려 두청이 짱지둥을 용서해주고 수하로 받아줬다고 합니다. 여기서 또 자그마한 에피소드로는 알홍인데, 경찰 측에서는 두청이 말대로 이 모든 잡혀들어간 놈들을 풀어주긴 하였지만 그 알홍 일당은 아니었다고 하는데, 나이트를 박살낸 건 최즈광 일당이지만 그 죄를 모두 다 뒤집고 몇 년 동안 콩밥을 먹으며 감옥에서 썩었다고 합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알림 설정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지!